금요일 시사타파의 시즌 7 조질레오 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자유한국당 여러분들 국회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인사청문회가 하나 있었어요. 인사청문회가 어떤 인사청문회냐, 우리가 장관 그리고 뭐 헌재 그 대법관 뭐 이런 분들 인사청문회를 여러분들 진행을 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도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지명한 조혜주 중앙선관위원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여야가 만나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중앙선관위원회 임기가 몇 년이냐? 바로 6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이콧을 합니다. 왜? 왜 보이콧을 하냐? 바로 조혜주, 아이고 어디 갔냐 사진. 이 조혜주 후보자가 정치 편향성이 있다. 그러면서 어떤 편향성이 있다? 바로 문재인 캠프의 특보였다. 라고 얘기하면서, 청문회 자체를 거부를 했어요. 자유한국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캠프에서 일한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 대선은 안 된다. 보이콧 선언. 그 이유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그리고 의원과 김영우, 송언석, 안상수, 유민봉, 여기서 안상수는 파산상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훈상수는 경남 창원에서 날라갔고요. 지금 얘기하는 상수는 파산상수예요. 인천시장 했던. 그 다음에 윤재옥, 이진복, 홍문표, 정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는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 특보의 이름을 올린 사실이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대선 백서에 통해서 밝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걔네들이 얘기하는 대선 백서가 바로 제가 갖고 있는 이 대선 백서예요. 걔네들이 얘기한 백서가 바로 이 대선 백서예요. 이 대선 백서가 몇 페이지짜리냐? 무려 900페이지짜리예요. 이게 대선 백서인데, 오늘 나국상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경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법정 요건을 위반한 위원을 추천했다. 정치 관여는 해촉 사유인데 버젓이 문재인 대통령 캠프 특보 출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했더니 이 공명선거 캠프라는 것은 문재인 캠프 안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외곽 조직이었어요. 외곽 조직.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대선 한번 하면요, 여기저기서 무슨 특보 하면서요, 수십만 명이 특보라는 명함을 받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캠프 안에서는 내가 어디에 누구를 무슨 특보를 임명했는지도 몰라요. 수십만 명이 대한민국 전국에 그 지역에 문재인 특보라는 명함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문재인 캠프 안에서는 이 이번에 후보자 이분이 캠프에 있던 조혜주 이분이 캠프였던 것도 몰라요. 동네에서 조금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은 다 특보예요. 진짜로. 박근혜 2012년에 뭐 했어요? 댓글 작업하다가 걔네들 임명장 주고 그런 것도 다 밝혀졌던 애들이에요. 박근혜 캠프가 그런 거 알고 있었을까? 몰라요. 그런데 그래 좋다. 시사타파의 조질레오. 그래 나국상 나경원 말대로 정치 관여는 해촉 사유인데 버젓이 문재인 캠프의 특보를 추천하고 있다.
일단 잘못된 것을 바로 다 잡아 드릴게요. 문재인 캠프가 아니었습니다. 외곽 조직이었다. 그렇게 꼬투리를 잡고 싶으면 외곽 조직 특보의 이름을 올렸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이고, 두 번째, 정치 참여를 했다 그래갖고 중앙선관위원회 자격이 박탈되는 건 아니다. 그거를 먼저 짚고, 그러나 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니들 자유한국당 잘 들어. 니들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낱낱이 조져줄게. 강경근!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임기가 몇 년이다? 6년. 2009 이명박 정부 때 강경근이라는 사람이 중앙선관위의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좌파 정권 심판, 정권 교체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발족한 나라 선진화, 공작 정치 분쇄 국민연합에서 부의장과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강경근, 이명박이가 지목했던 사람이에요. 보수 성향 300여 단체로 연합체로 BBK 특검 반대 및 이명박 후보 지지를 내걸고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촛불 집회를 연바 있던 자구요. 이명박 정권 창출을 외곽 지원한 2007 국민승리연합 창립에도 참여했던 인물이고요. 친북 임명사전 편찬 집행위원회도 이름을 올렸던 자가 바로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에 있을 때 바로 이명박이가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했던 전 새누리당 시절에 어떤 사람들을 임명했는지, 박근혜가 임명했던 사람은 어떤 전력을 갖고 있는지 보십시오. 공안기획검사 출신 최윤희, 2008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직 임명 하루 전에 한나라당 윤리위원으로 임명까지 됐던 인간이고요. 당시 이러한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임명 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바로 김용호 세 번째. 이 사람은 아직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나라당 윤리위원으로 이 사람은 아예 현재 중앙위원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데 임기가 6년이다 보니까 2014년에 취임해갖고 아직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하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 뭐다? 한나라당까지, 한나라당 윤리위원까지 임명됐던 자야. 이게 말이 돼? 그 다음에 김용호, 이 사람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이야. 2014년 박근혜가 임명했는데 어떤 사람이다?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 이사야. 한나라당 당원 경력, 당원도 가입했던 사람이야. 야당의 장외투쟁을 선동정치로 규정한 언론 칼럼 등으로 인해 청문회 당시 중립성과 공정성으로 논란을 일었던 사람이에요. 이 김용호라는 사람이 니들 나가 조져줄게. 기다려봐. 이 사람이 기고한 칼럼을 밑에 읽어보세요. 김용호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이 기고한 칼럼입니다. 2012년 5월 1일자 민주통합당 박지원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첫 지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참선 동원령을 내리고 저축은행 문제, 파시티 비리 문제 등을 포함한 국정 현안 대신 선거법 위반 혐의로 5차례나 출석 여부를 거부한 정봉주 전 의원의 카페 운영자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 보세요. 조금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중요한 자료야. 이 사람 봐요. 그 강경근, 이명박 때 임명하던 사람, 어떤 뉴라이트 전국연합 출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 이걸 왜 보여드렸냐, 나경원이의 말대로 하면 정치 편향성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중앙선거위원회 해촉사유라고 얘기했으면 현재 최윤희, 김용호는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나가야 돼. 얘네들은 당원, 자유한국당에, 한나라당에 가입한 적도 있는 사람이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해촉사유야. 나경원 말대로 하면 최윤희, 김용호 이 두 명은 임기가 아직 남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가야지. 과거 니네가 어떻게 했는데? 응? 잠깐만. 목소리 크다 반말하지 마세요. 짐 싸이 새끼야. 그렇잖아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 외곽 조직에 있어 있었고, 어? 외곽 조직에 있었고, 문재인 캠프에서 수십만 명의 특보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자유한국당, 조혜주 중앙선관위원회 후보자 사퇴를 요구해? 과거 니네가 이명,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식으로 중앙선관위원회를 임명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조혜주, 그러면 두 명 사퇴시켜! 최윤희, 김영호, 니네들 말대로 하면 사퇴감이야! 해촉감이야! 내보내고! 조혜주, 딴 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돼! 빨리 내보내! 없다 대고 지금 과거에 어떤 짓거리를 한 새끼들이 이제 와서, 어? 문재인 캠프서 일했다고 지금 조혜주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안 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네. 시사타파의 조질래요.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조혜주 중앙선관위 후보자 사퇴를 요구를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내로남불이다. 응? 이분은 본인이 특보가 된지도 몰랐고 문재인 캠프에서도 특보가 된지도 몰랐고 그런 사연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논리대로 하면 현재 최윤희, 김용호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당장 사퇴해야 된다. 지금까지 시사타파의 조질레오 2.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이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다. 어?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지금 청문회를 보이콧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